오늘의 뉴스 키워드 실적 기대감입니다.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. 베셀이란 종목도 오늘장에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죠.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대 기아차를 방문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이 미래의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었습니다. 베셀 같은 경우 국책 사업에 현대차와 함께 참여 중이기도 하고요. 다가올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 핵심 수혜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베셀 이야기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즘 보면은 실적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적이 네.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도 올라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,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텐데 베셀이 2분기 흑자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많이 올라요. 네, 물론 윗꼬리는 달립니다만. 예. 네, 맞습니다. 그 베셀이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시스템 장비 업체인데요. 그 인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공정 내 자동 생산 라인을 좀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베셀이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요즘에 핫한 약간 소부장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 중화권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.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 때 그 이제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투자 규모를 좀 줄이면서 매출액이 246억 원이었고 적자가 75억 원이나 됐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뭐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. 그 이유가 이제 작년에 수주 공백으로 좀 고전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 말에 디스플레이 관련 수주가 작년 통틀어서 144억 원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1분기에만 20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의 예. 기대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정말 뭐 3월 말부터요.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베셀이 이제 종속회사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두고 있잖아요. 지금 여기에도 최근 또 기대감이 함께 쏠리고 있어요. 네, 예. 맞습니다. 지금 두 가지 좀 이슈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작년에 베셀이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를 냈는데 근데 순이익을 냈단 말이죠. 왜 순이익을 뭘 팔았나 봤더니 이제 그 종속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좀 팔았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이 지분 22.8%를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이제 처분을 하면서. 처분이익이 좀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굉장히 뭐 새로운 주체 제3자에게 팔면은 그게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닐 수 있는데 베셀 대표가 그대로 사갔어요. 그래서 뭐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이렇게 재무구조는 개선됐다라고 의미를 평가할 수가 있고 여전히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46.5%를 지금 베셀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뭐 가장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예. 이제 호재를 받을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좀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최초로 이제 민간 개발 경량 항공기를 만든 회사입니다. 그래서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를 이렇게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 굉장히 많은데 2인승 경량 항공기도 같이 지금 만드는 거죠? 네네 맞습니다. 거기서 유일한 이제 중소기업이다. 그래서 기술적 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예. 현대기아차 찾아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해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사실 UAM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들이 모멘텀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현대 기아차가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관심 종목에 좀 넣어서 좀 앞으로 그런 UAM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꺼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.